피트였잖아. 다시 사겨. 왜 등록하러 안 와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역도 요정 김복주 드라마는요, 역도밖에 모르던 21살 역도 선수 복주에게 찾아오는 첫사랑의 에세이 같은 드라마인데요. 그 밖에도 더불어 수영 선수 준영과 또 체대생들의 그 치열한 자기 도전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성장통 같은 그런 것들을 담아낼 아주 건강한 청춘 드라마, 오랜만에 보는 청춘 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연종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이 다른 작품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에 좀 여러분께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좋을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주연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막 이제 연기를 시작하거나 이제 아니면 첫 주연을 맡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드라마와는 다르게 그 저희 드라마의 컨셉도 그런 거지만 굉장히 그 뭐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떤 그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지만 연기적인 면에서도 그 친구들이 진짜 리얼한 그들의 일상을 우리 시청자들이 엿볼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메인 타이틀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드라마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생기발랄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도요정 김복주에서 김복주를 맡은 이성경입니다. 제가 맡은 복주는요, 말씀하셨듯이 복주의 성장통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역도밖에 할 줄 모르고 운동밖에 할 줄 모르고 친구들하고 소세지 먹으면서 골목대장처럼 다니던 의리파 복주에게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는 여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성장통이라는, 청춘들의 성장통이라는 그 말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대생이고 또 컨셉이 확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느 것부터도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작품이 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원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개성 강한 성격의 소유자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가슴 아픈 트라우마 트라우마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네, 약간의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얼체대 리듬체조 선수 송시호 역할을 맡은 정수진입니다. 송시호는 일단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일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함이라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리고 남주혁 씨의 전 여친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우리 드라마의 어두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두운 만큼 오늘은 하얀 의상이 참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윤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역도요정 김복규에서 비만 클리닉 의사 정재 역할을 맡은 이재윤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역할은 일단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 친절함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도 주고 한편으로는 또 제 자신도 어떤 그런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매우 발산하고
또 전염시키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친절함 그리고 그 긍정적인 그런 게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라고 또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과 웃음을 드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도 선수 역할을 모델 출신 연기자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만드는 입장에서도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작품이 끝나고 보름 만에 촬영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확 차이를 보여드리려면 사실은 붓는 방법밖에 없어서 전날에 막 먹고 부어서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역도 선수의 체급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료를 뭐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마른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말랐지만 근육으로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통통한 몸이나 이미지보다는 조금 건강한 체대생 이미지의 모습을 만들고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마른 그 편견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말랐었으니까는 굉장히 건강미를 강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몸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역도 훈련을 같이 하면서 이제 살을 찌우고 연기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육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운동을 또 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역도가 굉장히 처음에 살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은 근육형 몸매로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네, 제 체급에 다른 선수분들, 뭐 저를 가르쳐주시는 코치님들하고도 이제 비교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키나 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다 보니까 거기서 또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네, 많이 준비했으니까 걱정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숙이 씨도 작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캐릭터를 접했을 때 리듬 체조라는 어떤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생소했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손현지 선수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사나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체조 선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 체력을 길러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다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공복으로 한 3, 4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도 또 3, 4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또 유연성 때문에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몸을 만들었고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체조 선수처럼 보이고 싶었던 게 가장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송시호처럼 보이고 싶었던 게 저한테는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영상 보니까 거의 그냥 체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아까 예고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주혁 씨, 그러니까 남주혁 씨가 맡고 있는 준영이라는 역할과 이성혁 씨가 맡고 있는 복주라는 역할이 지금 이제 현재 체대라는 공간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지만 어린 시절에 동창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준영이가 복주를 짝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몰래 좋아하다가 이제 그 집안일로 이렇게 전학을 가면서 헤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역 배우도 이제 나중에 드라마상에서는 설명이 간략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좀 뚱뚱한 친구, 귀엽고 통통한 친구를 캐스팅을 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뚱이었기 때문에 이 준영이라는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런 뚱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뭐 물론 이제 워낙 성혁 씨가 이렇게 이제 뭐 마른 체형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 기억으로 계속 장난을 치는 그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풀어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도 캐스팅할 때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여배우가 이 역도 요정이라는 그 타이틀을 맡아서 실제로 이렇게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운동선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지점에서 그렇다면 건강한 이미지 그다음 밝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토대로 그 체대생의 그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 있는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성경 씨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촬영을 이제 두 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전혀 이제 역도하는 여자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이 지금 역도 여정 김복주라는 김복주의 역할을 이성경 씨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리얼하고 현실감 있게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연출자로서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덤담하게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고 그 기자분들께서도 그런 지점에서 조금 기사를 좀 잘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이제 같은 소속사 문제에 제가 이 문제를 제작 발표에 꼭 그 질문이 나오지 않아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그 결심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실은 남주혁 씨와 이성경 씨가 같은 소속사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성경 씨를 캐스팅하고 나서 이제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소속사 일단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방송하신 작품들하고 붙어요. 뭐 오지호 선배님하고 박진희 선배님, 뭐 전지현 선배님, 민우 선배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저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됐었던 거였고 옛날부터. 근데 일단은 각자 작품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경로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순수한 청춘 드라마이고요. 또 뭐 상대 작품들도 다 각자의 드라마가 저희와는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건 감히 저는 사실 시청률보다는 저희 작품이라고 소개를 할 때 부끄럼 없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작품 굉장히 자신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만들고 싶다. 잘 연기하고 싶고 나만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과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도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요.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좋은 상황들과 컨디션들이 정말 잘 맞아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럼 없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도 노력할 테니까요. 시청률은 제가 내려놓은 걸로 맡기는 걸로 운명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주호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일단 저희 드라마는 일단 현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뭐랄까 저희만의 드라마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마음 편하고 좀 약간 밝고 좀 쾌활하고 좀 그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시작은 좀 뭐랄까 점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확한 수치를 예, 질문을 지쳤으면 제가 간략하게 다시 드릴게요. 아, 네. 예.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편한 사이다 보니까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부터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주변 친구, 뭐 주변 다른 배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반응이 없네요. 제가 주변에 친한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냥 열심히 해라, 잘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친한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서 적응하고 알아가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 걱정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게 생략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호흡을 또 많이 맞췄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뭐 애드립이나 연기하는 부분들도 더 재미있게 나오는 것 같고요. 준영이가 극 중에서 복주를 굉장히 깐죽깐죽 놀리는데 아주 실제인지 연기인지 진짜 모르게 깐죽거려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열받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촬영한 데 분명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두 분 교묘하게 로맨스 연기에 대한 질문을 피해가셨는데요. 앞으로 두 분이 로맨스 연기를 펼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저희가 모델할 때 커플러버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뭐 로맨스 연기하는 것도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 또 준영의 복주가 친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주혁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로맨스 같은 경우에도 불편한 점 없이 재밌게 촬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편한 누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굳이 누나임을 강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누나 참 좋겠고요. 네, 역도라는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고요. 또 청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 역도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편견? 그러니까 사실은 힘을 쓰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하는 운동으로서는 조금 어떤 편견을 가진 운동이 아닐까.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힘을 쓰는 운동을 하는 그런 여자 선수에게도 또 사랑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지점에서 조금 개인적인 갈등 내지는 슬럼프 이런 걸 감성적으로는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걸 조금 진솔하게 접근해서 얘기해 보면은 조금은 다른 첫사랑과는 다른 질감의 다른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첫사랑 얘기가 감성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역도를 먼저 생각하게 됐고 또 그걸 토대로 역도 선수들을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취재를 했더니 저 역시도 사실은 역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역도하는 여자 선수들이 너무나 소녀적이고 감성적이고 아기자기한 어떤 소녀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아 이건 충분히 첫사랑의 소지로 얘기가 아름답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면에는 그렇게 복주가 운동하는 장면이 많이 그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드라마상에서는 그 복주가 훈련받는 장면, 그다음에 대회에 출전하는 장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인 것에서도 성경 씨가 이제 여러 번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어쨌든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아 되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렇게 가녀린 친구도 힘을 쓰는 운동을 정말 악착같이 해내는구나 도전하는구나 그런 청춘의 그런 도전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하게 된 소감은 아 내가 이러다 진짜 수영 선수가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일단 수영을 하면서 좀 되게 뭐랄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역할을 선택할 때는 수영보다는 일단 정준형이라는 캐릭터에 먼저 눈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본을 보다 보니 이제 수영 선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에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는 합니다. 네. 네. 잘 살아남을 것 같은 남주혁 씨의 답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사에도 나갔는데요. 윤진희 선수가 카메오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뵙고 사실 한체대 코치님들, 한체대 학생분들께 제가 지도를 저희 팀이 다 받았고요. 일단은 역도를 하면서 배우시는 선생님들이 이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역도 선수의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을 얻기엔 정말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고 네, 역도 선수들이 정말 훈련하는 곳에 비어있을 때 가서 틈틈이 운동을 한 거라 선수들도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선수들 말고도 실제로 최대생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그 친구들과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도 많이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때론 정말 평범하고 때론 더 소녀 같고 정말 의외성이 가득한 스타일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드라마에서 담을 테니까요.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래가 아닌 이럴 수도 있구나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거나 조금 어색함을 느끼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재미있게 있는 그대로 믿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제 저희가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빨리 이 드라마가 편성이 될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배우들과 함께 이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캐릭터들이 실제로 자기가 주어진 그 수영 역도 그다음에 그 리듬 체조를 그렇게 뭐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이들이 어떻게 그 운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가라는 지점을 배우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경수진 씨 같은 경우 이제 리듬 체조 그 다른 조연 친구들까지 해서 8월 달부터 이렇게 8월 초부터 한여름에 진짜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전직 국가대표 코치님한테 레슨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역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성경 씨는 물론 이제 전작 닥터스 촬영 때문에 좀 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그 한 체대를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한 체대 감독님하고 코치님 지도 아래서 그 가장 중요한 자세 문제부터 해서 어차피 이 친구들은 뭐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그 무게를 들어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 드라마를 하면서 자세 하나는 잘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보자. 3개월 동안 자세만이라도 잘 제대로 시청자들이 볼 때 아, 거짓말 같다라는 소리 듣지 말자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해서 그렇게 정말 여름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친구들이 준비를 해줬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같은 경우는 원래 수영을 잘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시하에 이렇게 운동을 시키진 않았지만 준영 그 주혁 씨 스스로 열심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영장을 가서 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로 촬영할 때 하루 종일 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뭐 제가 너무 너무 미안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주혁 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정말 24시간 수영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조금씩 쉬는 시간 주고 다시 수영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만 너무 하여튼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의 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지금 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던 것 같고요. 새 스포츠에 대한